앉으신다고 확정됐죠? 예. 앉으신다고? 아, 이거 여기? 아, 마무리 진짜 아예 돼서? 네. 와, 그대로 있구나. 아. 아, 저것 때문에 그냥. 예. 아이고, 와, 싱크대 복수 씨 얼마나 불편하셨어. 식구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 설거지거리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썼는데. 어차피 고치면 고치실 것 같고. 이게 네. 관이 나가가지고 이 전체다가 쓰는 큰 또 관이 있어요? 있죠. 공용관. 예. 그럼 국가님 막힌 거예요? 국가님? 아니, 요 아마 거기 전체는 아니고 거기 나가기 전에 아마 막혔을 거예요. 예. 예전에 나가더니 네. 완전히 막혔나 안 나가더라고요. 예. 요거를 요거를 아 요거를 조금 철장 옮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옮기지. 편하게. 일단 예. 편하게. 예. 예. 자 여기 또 지금 보일러. 네네. 그러니까 방방방 별별난방으로 바꾼다고. 예. 그래서 침을 꺼내놔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거 어차피 가르려면 여기 다 뜯어내야 돼. 예. 예. 싱크대도 가려야 되는데 이참에 가를까 지금. 분배기 먼저 하고 가는 게 낫죠. 분배기 먼저 하고. 네, 분배기 요번에 시청했어요. 네, 예, 하시긴 하대. 가격 뭐 보니까 저렴하게 떴던데. 예. 왜냐면 제가 보일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일러 하다가 이쪽으로 넘은 거예요. 분배기 이거 파이프가 오래돼서 안 사갔나 몰라요, 이거? 이거 하시려면 여기부터 다 갈아야 돼요. 아, 여기 방에서 나온 저 파이프. 아, 이거, 이거? 예. 아, 이거까지 하시려면 뭐, 완전 대공사죠, 뭐. 새로 해야지, 뭐, 새로. 아니, 그건 교체는 못하지. 방 다 뜯어야 돼. 예, 예. 법방을 하든지. 예. 그건 교체 못하는데, 예. 그게 깨지지 않을까 싶어, 지금. 아, 이거요? 거들면. 아, 이거를 살살 데워서 해야 돼요. 아, 그냥 형태는 못해요. 그래요? 예, 살살 데워가지고, 몇 분기로다가 살짝 데워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뭘 알아야지, 이런 예. 거. 아, 이게, 오래된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아, 그럼요. 아, 여기 오래. 안타까워. 우리나라에 그렇게 흐름이 높아서. 근데, 저 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게 편한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사업하는 사람 사업 편한 거고. 아, 정당한 간만 치워도, 예. 뭐, 정당한 간만 치우고 해주면 괜찮지. 예. 저도 이제 보일러 하다가 지금 보일러 어차피 저는 지금도 보일러 면허 다 갖고 있어요. 사업도 다 갖고 있고. 근데 어쩌다 한쪽에 전화 오면 뭐 솔직히 그거 받지도 않는데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아요. 예, 왜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보일러 시장이 완전 변했어요. 이게 대리점애들 다 이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저희는 안 맞아요. 개인 저희 면허 가지고는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시경청 여기 보는구나. 이게 지금 대박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플라스틱, 파이프가 플라스틱이죠? 예. 오래 이러면 막 깨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 쓰신 한참 됐어요? 뭐 중간에 여기 꺾이죠, 이거 파이프가? 예, 꺾이죠. 예. 트랩이면 이 배관이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냥 다 바로 이렇게 꺾여도 바 나가는 배관이 있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직각으로 꺾이긴 하는데 꺾였다가 피 자르는 배관이 있어요. 그건 안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저기 밖에 청소기 갖고 왔잖아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구조는 아니네. 작업 거의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작업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름이 앞에 시커먼 게 막힌 게 기름이에요. 형님. 다 기름이 이제 저게 이제 이따가 어떻게 변하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네. 옛날 분들은 그걸 조심을 안 해가지고. 그렇죠. 막 썼죠. 이건 가정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그 방식으로 그냥. 네, 그렇죠. 근데 그 기름 요리하고 기름을 어디다 버리나? 아니, 기름을 좀 닦아서 버리시네도. 어우, 진짜 상하네. 아니야, 그러면. 예, 안 뜨면 더 묻어요, 기름이. 아, 예, 안 뜨면 묻어요. 근데 뜨면 어쩌고 같으면 더 묻어, 그러니까. 공사를 더 일찍 해야 되나? 네? 더 일찍 공사를 했어야 되나? 예. 아, 어차피 뜨는 것 같으면. 여기 꼭대기 치는 거야? 네, 꼭대기. 꼭대기.
이제 공용만 들어간 거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들어갔어. 아자 물을 나오죠? 예. 예. 수전도 이렇게 수전도 바꿔야 돼. 이전 물통 사지? 예, 사진 하죠. 예, 사진 하죠. 왜요? 그래, 떡을 바꾸시게? 예, 시키니까. 아, 이제 어차피 싱크대 하실 거면 그때 바꾸셔야지 뭐. 네, 그렇게 예. 그때 되면 이제 여기 싱크대 전용 입수전도 바꿔야 돼, 이제. 아래에 있는 딱 올라오면 돼. 뭐, 바닥도 가려야 되고, 뭐. 그쵸. 이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30년 됐어요, 아파트. 그럼요. 다들 요즘 뭐, 우리 지금 뭐, 시간 지난 아파트들 뭐 다 그냥 됐죠, 뭐. 예. 네. 이제 깨끗한 관을 보세요, 이제. 아까 그 진짜 깜깜해서 안 보였던 계란들이. 아, 이렇게 빨리 하는 걸 갖다가 괜히 그냥. 네, 이 청소기 아니면 이렇게 빨리 보세요. 불편하지. 네. 아, 보면은, 이제 보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물도 맑아보여. 네. 자, 이제 물뿐이야. 물 좀 내려가면. 이 관이 뭐가 문제인지 이제 나와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물 나가 전에 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물 끄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이 이제 합쳐지는데 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 미터인데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몇 미터? 아, 이제 보시면 9배가 문제가 있는 거야. 9배가 기울기. 그럼 외치 공사가 잘못된 건가? 그런, 되게 많은, 그런 아파트 때문에, 신축도 다 그래요. 아파트는 진짜 부심을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 왜 그렇게. 기울기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지? 예. 왜 그렇게 공사가 돼? 그걸 맞추다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깨끗해요. 이제 청소 다 됐어요. 진짜 엄청 깨끗하죠? 네. 예. 그냥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불을 낸 다음에 한번 시켜줄게. 저 맨날 밥 먹으면 전화 받고 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믿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일은 그럼 계속 있는 거네요? 어, 그럼요. 하나도 안 쉬어요. 사실 오늘도 이제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 원래 일요일에도 그냥 마음을 쉬려고 하는데 전화 오면 가요. 그래요? 예, 전화 오면 가. 네, 젊을 때 열심히 보세요. 네. 저한테 열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일 없는 날이 그냥 쉬는 날이에요. 이게 일 없는 날이. 짜증 보는 일이 없는 말이에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예. 엄청 많더라고, 업체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 그 업체들이, 저기 뭐야, 그냥 뭐 제 이름 말씀드린 거 한데, 그게 광고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광고를 다 하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네. 광고비 충성 대신 이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회사가 있구나. 아, 다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 있는 거네요? 네. 그거 낸 거예요. 찌꺼기를? 네, 그거 네. 아니,
보시면 이제 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네. 볼게요. 깨끗하죠? 네. 깔끔하게 다 닦았네요. 다 그렇죠. 그것도 90대 아까 뀐다고 했죠? 네, 90대 아까 여기가 아까 이물질이 있어서 안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아까 들어가고 잘 들어가지. 아까 나 돌려서 안 들어갔었는데 기름 때문에 그 많은 기름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 화수가 다 빠진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그리고 여기서 안 닦았던 거. 아우 씨.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알을 떨어지나. 깨끗하죠? 저 지금 채사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네. 그런가. 네, 깨끗하죠. 아. 네, 깨끗하죠. 근데 플라스틱 건이 그래도 견디네요. 아 그럼요. 그럼 저 이거 못 쓰죠. 다 이렇게 청소가 나. 브러시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네. 있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서도 비용을 더 받더라도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 같아요. 이렇게 영상 보여준 데도 없어요. 이게 낫지, 낫지. 예. 그래야 진짜 뜨고 갔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털어주는 거예요. 한번 흘리고 한번 이제 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고 이제 끝낼 거예요. 이제 맘놓고 쓰시면 돼요. 맘놓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조심해서 쓰세요. 조심해서. 자 보시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물이 자 이거를 내렸어요. 네. 여기서 구간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적으니까. 자 보시면 가면 갈수록 물이 많아야 되는데 네. 가면 갈수록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끝에가 높고 아, 여기가 낮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깊죠? 여기 봐.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지? 그럼 물은 항상 차있는 거 아니야, 저기는? 근데 어느 집이나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안고 살아요. 아, 다른 집들도. 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쓰실 때 이제 다 보세요. 이 물이 내려가려면 네. 다음 물이 와야 돼요. 그러죠. 다음 물이 와서 네. 흘러 내려줘야 밀을 내야지. 이 물만 있을 때 상관없어. 저게 뭐냐면 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덩어리가 기름 있게. 있으면 안 돼. 그때는 이제 거기서 굳는구나. 굳어요. 아, 그래서 쌓이고 막 정체돼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 어떻게 하시냐. 쓰시고 나면 물을 흘려줘야 돼. 한참 동안. 예, 아. 네, 그렇게 다 쓸려 나가게.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멈추시면 다음에 물 맑은 물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만 있어. 물만. 기름 찌꺼기가 없고. 그렇지. 물만 있어.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저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 모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예. 깨끗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그냥, 물 닦고, 바닥에 있는 물 한 번만 이렇게 닦고. 네, 거의, 예. 한 거라고요? 네, 기름도,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기름만 좀 기름도, 이게 뭐, 약간 섞인 기름도 괜찮은데, 뭐 음식 뭐 막 큰 거 막 바로 뭐 예를 들어 삼겹살 뭐 구운 거를 뭐 바로 버린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좀 닦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갈 그 소고기 갈비를 해 먹었다거나 네, 그럴 그렇죠. 때 그런 기름 소금 없어요? 소금이요? 그런 게 소금이 없어요. 아 뭐 밥이 없네. 밥이 저도 확 내려보려고 그러는데 예. 예. 이제 조심해서 앞으로 쓰시면 예. 여기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낮다는 오히려 반대로 낮죠. 그죠? 뒤로 갈 때 더 반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내려볼게요. 이제. 그냥 이 물이 여기까지 이제 올 거예요. 오죠? 바로. 아. 바로 쭉 빠지죠? 이거 이 정도 진짜 잘 빠지는 거예요. 아. 예, 마통 역시. 예. 잘 빠지잖아요. 시원해. 예. 시원하죠? 예, 시원하시죠? 예. 이게 보고 나야 시원해요. 네, 다 됐어요? 이렇게 청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건물 30년 전 대가도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는 저기 고객님하고 저하고 벨라는 30년 뒤에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아니 이게 오일 사람 봤더니 이제 또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 고장 그게 아니고 전에는 네. 청소 방식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겠지 옛날에. 네, 아니 구멍만 냈어 구멍만. 아.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기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기계들은.
네. 쓰시는 자, 이제 조심해서만 쓰시면 돼요. 이제. 기름만 조심하면 돼요. 네. 기름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기름만. 아니 간단한 걸 갖다가. 네. 아, 아니 간단 이렇게 끝날 거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예예. 예. 기계가 이렇게 좋은 게 예. 있네. 세상 많이 발전했네. 예, 이렇게 뚫으면 저희는 일감이 줄어요. 옛날에는 하도 뚫어서 철사지고. 예 맞다. 얼마나 맛있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다른데 나중에 뭐 예. 회사도나 네 예, 그다음에 또 여러 지금 예. 영업 맞아요 여기 있어요 아, 네. 하게 되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제 예, 이제 싱크대 이제 좀 쓰세요 이제 네 신세계 들어갔네 예 다들 그 말씀 하세요 왜냐면 옛날 장비들만 보다가 제가 오면은 신기하다고 하지 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님 감사합니다 예 형 쉬세요 예 오늘 쉬려고 오늘은 맘먹고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전에 하숙을 뚫으러 왔다가 제 차를 보고 명함을 받아가신 분인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아무튼 그때 바쁠 때 전화를 받았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시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휴일이지만 이게 와가지고 시원하게 싱크대 싱크대를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다 그때 안 쓰고 계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거지
써야, 그러니까 마스크상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난리 났죠. 안 오면은. 네. 그래가지고 한 분과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던 거더라고. 전화 이력을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전화 주셔가지고 와가지고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가보겠습니다.